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연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오르면서 일단 지수를 쫙 끌어올렸죠. 삼성전자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어제는 또 장중에 테슬라와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사실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설계업체 작은 종목들에게도 영향을 줬던 이슈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봐야 할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뭐 구반전자 등등 높게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로 들어오는 시장의 재료는 거의 매일 하나씩 새로운 재료가 들어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핫한 2021년 1월달에 핫한 섹터가 아마 자율주행 이슈 같아요. 애플카라든지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고 뭐 LG전자도 전장 부분 강화 이런 건데 전장을 강화한다는 대부분 전기차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전기차의 궁극적 목표는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점을 보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강화한다 그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시 좀 보면 테슬라의 전기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FSD, 완전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오토파일럿이죠. 결정적 완전 자율주행으로 들어가는데 자율주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공지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기차보다 상당히 많은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지금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중에서 5나노급의 차량용 반도체를 협력해서 개발한다는 겁니다. 삼성은 이미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 자율주행 반도체는 아직 5나노급이 아니에요. 다른 급인데 앞으로 이제 나노는 10억분의 1미터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더 미세한 공정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 거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5나노급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입니다. 대만의 TSMC는 최근에 보면 7나노급이라고 해요. 5보다는 7이 더 미세 공정이니까 숫자가 내려갈수록 더 어려운 공정이고 어떻게 보면 진화된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지금 따끈따끈하게 나온 이야기가 대만의 TSMC가 또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15% 정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나온 아침에 속보였기 때문에 또 갑자기 해부터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가격 인상. 이거는 근데 차량용 반도체만 그치지 않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있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반도체 주식이 강할 건데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 하면 우리가 인포테인먼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인포테인먼트 제품군에서 5나노급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포테인먼트급 제품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차량이 보면 센서도 있을 수 있고, VTX라고 대면되는 통신도 있고, 조명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력되는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게 인포테인먼트용 차량용 반도체인데, 바로 이 부분이 삼성은 계속 강화한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뭐 사실 최근에 자율주행, 뭐 자율주행이 스탠드얼론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사실 자율주행차를 눈으로 본 분도 많이 없고 아직은 완전 레벨 뭐 2단계 정도 수준이니까 완벽하지 못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고급 세단 같은 데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1, 2단계 레벨의 자율주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이제 조사기관 자료, 키움증권 자료를 제가 좀 참조를 해봤더니 작년도는 380억 불 정도 였다고 해요. 전 세계 기준으로. 근데 이게 그 2019년도보다는 9.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2000작년도가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키움증권과 다른 기타 요새 증권사들이 향후 차량용 반도체 전망치를 좀 보게 되면 바로 제가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먼저 보겠는데 올해 다시 이제 400억 불 정도로 올라와서 궁극적으로는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600억 중반까지, 600억 달러 중반까지 증가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CAGR을 한 7% 정도 잡았는데, 영평균 성장률을 말하죠. 근데 이걸 약간 제 판단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2025년을 타겟으로 해서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상당히 많은 라인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2021년부터 한 앞으로 5년 정도가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도 만 4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횟수로 딱 맞습니다. 2025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HIS 마켓이나 키움증권 리포트에서 추정한 상당히 제가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저는 더 잡아도 된다고 봅니다. CAGR 7%보다는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과연 이 삼성은 현재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미 삼성은 아우디 A4에 이 엑시노스 오토 V9이라고 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뭐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덜란드의 NXP 그리고 일본의 르네상스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이제 스위스 ST 여기에 대만의 UMC 정도 있는데 메모리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절대 강자 아닙니까?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사실 약간은 뭐 무주공산이나 무주공산이란 말은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절대 강자가 없다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고 지금도 이미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걸로 보이고 이미 그 시동을 걸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건지 삼성전자 입장에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 그러면 도대체 차량용 반도체 아니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조금 안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삼성이 어저께 오스틴 공장 쪽으로 실질적 투자 이야기도 나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도 최근에 이제 캐펙스를 30% 늘리는데 바로 파운드리 공정을 이용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성능을 진화시키는 겁니다. 삼성이 지금까지 만드는 건 엑시노스 오토라는 건데 이건 아우디 AP 모델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앞으로 삼성이 이제 추진하는 플랜을 좀 봤더니 삼성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만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3, 4년 전에. 그래서 이쪽 고 하만을 인수한 이거 5G TOC라는 걸 가지고 이것을 하만과 인수해서 만든 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BMW 차종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MW에서 만든 EV 전기차 BMW iNEXT라는 차종인데 여기에 이제 향후 탑재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그러면 CMOS라는 단어를 좀 듣게 되는데 약간 이유가 좀 많습니다. 차량용 CIS, 이제 대표명은 아이소스 오토라는 건데 아이소스 오토라는 건데 이게 이제 차량용 자율주행차보다는 조금 강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많이 아시겠지만 이재용 지금은 이제 국정부석된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가 연초에 상당히 좀 만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방면 회복을 강화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일단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시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PC에 들어가는 반도체,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일단 등치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100배 이상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칩 하나 만약에 일반 PC라 이런 거 들어갈 때 차량용 반도체 지금 100개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성능 또한 상당히 월등해야 되는 거고 뭐 가장 맞습니다. 가장 많이 크게 많이 들어간 건 IDC 쪽이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도 워낙 개수도 많고 용량도 크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리 이 부분이 이제 마진도 상당히 커지는 거죠. 예, 그리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어서 궁금한 건 기업들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예요.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만약에 이제 활성화된다면, 너무 또 저기 그 이제 그 이 밸류체인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파운드리 공정을 이용해서 7나노, 5나노급으로 미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기존의 DRAM이나 NAND 쪽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이 대부분 차량용 반도체와 같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면 시장에서 예전에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눴는데 대부분 후공정 업체들이 파운드리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반도체 후공정 업체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조금 붙여주면 우리가 시장에 많이 알고 있는 테스나라든지 넷테스라든지 하나마이크론, LG세미콘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비중을 좀 늘리는 기업이고 LG가 최근에 보면 오늘도 아마 LG노트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장 강화한다 그런데 LG가 갖고 있는 유일한 IT 회사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실리콘옥스입니다. 주 LG가 3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실리콘옥스라는 기업도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런데 LG가 지금 향후에 보면 이 중기적으로 실리콘옥스를 통해 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쪽을 진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LG전자도 지금 어제 보니까 MG사업부를 구조조정하는 걸로 거의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MG사업부 줄임해서 결정적으로 전장이나 이쪽으로 강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리콘 엑시가 갖고 있는 유일한 IT 기업이 바로 실리콘옥스이기 때문에 실리콘옥스 같은 경우도 좀 중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좁혀가지고 변동성 큰 거는 이미 아까 제가 엑시노스 이야기 드렸는데 네. 이미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 출고하는 회사가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탈레치스와 칩셋입니다. 탈레치스는 오늘 그 테슬라와 만드는 5나노권 말고 그보다 조금 전 버전 8나노권 인터테인먼트 LP 이름이 돌핀5 칩셋인데 이걸 이미 생산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텔레치스의 자회사가 칩셋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들 텔레치스와 칩셋미디어는 약간 변동성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실리콘옵스는 좀 중장기 롱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조금 변동성이 큰 기업 중에는 또 차량용 반도체를 유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SAMT라는 회사가 있고 SAMT의 모회사가 바로 삼기전자인데 아마 어제 좀 많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외에도 몇 개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업들 조금 변동성 감안하시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